설명했지요. 우리끼리. 어, 사부님이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 그 자기 간지야 천타 사부님 안타까.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 총장님께 얘기 들었네. 피연체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부여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잠깐, 살펴보고 돌아가는 말도 있잖아. 너 체질 강화는 하고 있는 거야? 영약을 먹으면 체 강화하기 전에 늦 체질 강화에도 난이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것이게 소희야. 여기 나동 보게. 소희야 공들이 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 임무에 대해 알려줄게.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확인해보자. 혼자가 힘들면 친구랑 같이 해도 돼. 목표와 보상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지. 임무를 하나 선택해봐. 임무는 포기해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어. 받은 임무는 자동으로 퀘스트 트래커에 표시돼. 나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뜬사. 어라? 사부님 안 계시네요? 총장님, 사르마티 사부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자네 사부는 지금쯤. 이은, 또 무슨 사부를 치기 전에. 시몬 변화, 어서! 저게 바로 생룡, 5대 악신의 흑룡. 생룡들도 천파공주님을 노리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주겠네.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룡이 지나간 길목마다 마물이 욕심을 줬어요. 천파공주님, 무사하셔야 할 텐데.
아래에 눈길이 보이며 나도사가는 나를 해를 끼칠 거예요. 그래, 위험해 보이는 녀석들이 섬이라고 보자. 우두머리를 해치워요. 사부님 어디까지 가신 거지? 천파공주님을 데려간 건 자객인데 자객이 죽고 생명이 아깝다고. 천파공주님 왜 다리를 못 살게 구는 걸까요? 마음의 요리부터 차려야 해. 이번엔 반짝이는 신비의 돌 마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 마석도 종류가 많거든. 여기서 능력 장착 버튼을 눌러서 마석 슬롯을 선택해봐. 짠! 마석 장착 완성! 여기 장착 정보 버튼을 눌러 지금 가진 마석보다 더 강한 마석을 얻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오마들이 정... 멍청한 오마들... 아무런 모습... 리아나, 사부님이 찾으실지 모르니 너무 어이가 없지 말자. 물들이에요. 먼저 따라가봐요. 성별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대사님 많이 불건하네. 해가 쪽으로 가려면 얼마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꼭 봐야 하잖아요. 제가 최대한 먼저 출발하십시오. 서파의 센트가 몹시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닥터리겠죠. 이거봐! 여기! 물약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봐! 물약 설정 방법을 알려줄게. 설정 창을 열어봐. 체력, 마력,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물약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거야. 퀵스 이 버튼을 누르면 물약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급할 때 유용할 거야. 임무와 달리 한 번에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의뢰에 대해 알려줄게. 의뢰인을 직접 만나야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의뢰인은 각 단서가 존재하는 의뢰인의 위치와 필요한 내용 확인했어? 하지만 더 쉬운 방법도 있다고. 여기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뢰인 앞으로 이동. 어때? 참 쉽지? 오셨습니까? 사부님과 대사형은 따로 말씀하실 게 있다고 저쪽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얘기 좀 해요. 너 설마 또... 아닙니다. 아이고...
내 몸을 숙여하는 방법 알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위력이 대단하다고. 여기서 내공 종류를 볼 수 있어. 마침 개방할 수 있는 비급이 있다. 요호! 내공을 활성화시키려면 혈맥을 혈맥별로 성장하는 능력치가 다르니 필요한 혈맥을 먼저 수련하는 게 좋아. 혈맥 수련 중 수련을 통해 수련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수련을 더 해봐. 요호! 강해지는 걸 느껴봐. 선용가는데 구해야지. 어쩔 수 없어. 공약한 메시지면 일단 은행골로 가야겠다. 연구를 탁구하시죠. 은행골의 사유 독을 이용해 독을 막는 방법은 위험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이마, 그 미국 청성파도 천연가를 찾고 있다니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에이, 알려주겠어요. 아니, 네 말이 맞다. 그래도 실험 해봐야지. 저 사유주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대법사, 천연 변사 병사인 분명 천연마가 코앞에 있다고 했죠? 주임법사. 이 방식!
저는 홍 여사님께 먼저 소식을 알릴게요. 그래. 자는 남은 걸 저 열매가 참견 보겠군. 드디어 참견 받겠구나. 비공술이라고? 하, 그거 좋지. 자, 일단 노약을 해봐. 그러면 당연히 2단 좋아. 2단 노약 상태에서 비공술 버튼을 누르는 거야. 앞으로 한 번 더 비행거리를 늘. 지금이야.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 번 비공술을 사용하는 거야. 아쉽지만 비행 도중에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는 못해. 앞으로 슝 슝 슝. 천년관 우리 크레스노 사적 말은. 감히 우리 사제를 감히 총성까지 잡을 준비다니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 사이 일이 복잡. 전에 하지만 안세 천년만 천년만은 무슨 맛일까요? 사는 거 싫은. 에헤이, 괜하지 마라. 에헤이, 괜하지 마라. 사부님, 늦잔. 전화. 네? 오히려 그. 정말 지독한 원수. 저거 저들과 마 뭐라고? 참 무서운다. 무식이로 전에 다 해치우셨네요. 생년이 부하들과 마주쳤으니 생년들이 죄송합니다. 배웠네. 반응은 이런저런 처치를 잘 부탁하니. 여기서부터 위험하니 공비님 주변에 적을 처리하면 이동하자.